오늘도 주 앞에 예배로 나온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하는 모습들, 예수님의 평상시의 여러 모습들을 우리 생각해보면 여러 모습이 기억나겠지만 그 중에 한 장면을 딱 따서 보여달라 하면 아마 기도하는 모습이 제일 우선일 거예요. 설교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모습도 아주 스펙타클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빙산의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뿌리가 훨씬 더 큰 영역을 차지하고 지탱해 주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사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의 사명, 그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선택과 집중을 시행하셔야 됐는데 그 중에서도 그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아마 빠지지 않고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한 어떤 약속을 만나며 그것을 찾게 됩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어주신다. 와, 여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무엇이든 가능하다, 기도 만능설, 기도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참 좋지요. 그러나 전제를 빠뜨리고 뒤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전제가 있잖아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이 전제될 때, 즉 말씀과의 동행이 전제될 때에 분명한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의 약속, 응답의 약속이 있는데 그 전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온전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기도의 양쪽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기도하는 쪽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실하지도 않아요. 한계를 지닙니다. 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데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요, 능력과 성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데 사람과는 다르게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관계는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듣기에 힘쓰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늘 함께 움직입니다. 뗄 수 없는 신앙인의 삶의 두 가지 측면이죠. 초대교회가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바로 두 가지가 함께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초대교회의 위기 가운데 나온 결단이죠. 사역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수많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런저런 분열의 조짐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인데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기도와 말씀에 두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다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럴 때에 초대교회에 어떤 부흥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활동을 반대하던 유대교의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단순한 사명에 집중할 때에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로 변모했습니다. 우린 교회 와서 늘 기도해야 된다고 배웁니다. 또 어떻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도 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집중하는 것과 지속하는 거죠. 기도에 주력하지 못하고 해도 끈기 있게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기도에도 분량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양이 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 시간 동안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시라도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함께하기를 소원하였던 거죠.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비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다.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비를 내려달라고 작정하고 열심히 내어 그 산에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비의 조짐이 없어요. 힘내어 최선 다해 기도하기를 여섯 번까지 해도 조짐이 없어요. 그러다 일곱 번째 기도하고 종자를 보냈을 때에 저 멀리에서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오르는 걸 보죠. 3년 반 가뭄이 끝나는 신호였습니다. 이야기 속에 두 가지 핵심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린다는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 약속을 이미 붙들었습니다. 약속을 붙들었을 때 기도의 열정이 생깁니다. 끈기 있게 기도했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기도의 열심이 특별했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동참하는 특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 14장 12절에 예수님께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주님께서 이루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의 모범을 따르는 예수님도 그러셨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 능력, 주위 배경, 상황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반응했고 엎치락 뒤치락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기도하며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성경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삶은 참 독특했습니다. 참 순종하기 어려웠기도 했을 거예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굉장히 애국주의자, 열혈 애국주의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늘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저성이 망해야 되는데, 죄악의 끝까지 가서 망해야 되는데 회개하여 망하지 않도록 네가 메시지 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근데 그가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곧 망해야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말씀 전했다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내 속 터져서 못 살아.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참 이게 불순종이면서도 하나뿐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하나님의 성품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거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을 간 거예요. 참 재밌지요? 하나님께서 물론 물고기에게 잡혀서 다시 가게 만들었지만 그가 가졌던 확신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저 죽어마땅한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듣는데 돌이킬 수 있다, 이걸 알았어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예레미야는 좀 반대의 경우인데요, 기도 중에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 중에 확신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미 멸망은 확정되었으니까 항복해라, 그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비결이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취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알았어요.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그것을 알고 아무리 오해를 받더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요나나 예레미야 두 사람의 성품도 환경도 참 많이 다르지만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확신했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 음성 듣고 다시 순종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조카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대탈출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멈추었고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의 입이 막혔습니다. 여기 있는 저희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사람이 쓴 역사고요, 지금의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미래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모든 일보다 앞서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사역과 설교와 그 모든 걸 보지만 그 이전에는요 예수님의 쌓여진 기도가 있으면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은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보면은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감사기도의 모범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강조하기도 하셨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자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양대축이 말씀과 기도였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래서 이런 약속이 나온 거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이 내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구별점이 있습니다. 바로 방문과 거주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영혼에 말씀이 잠시 방문할 때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은혜 받았다 할 때, 기도 시간에 뭔가 깨달음이 있었다 할 때, 무엇입니까? 말씀이 부딪혀와서 내 삶에 노크를 하고 이래야 된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실반을 찾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때 은혜 받았지, 지난주에 뭔가 은혜가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방문한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여 내 것이 될 때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그런 분들 있죠. 오늘 은혜 받고 참 충만했는데 가다가 만나는 사람과 다투갖고 투덜투덜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다 쏟고 오늘 뭔 은혜 받았더라? 그러고 일주일 동안 허기져 살다가 돌아온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말씀이 방문한 것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셔야 돼요. 일회적 체험으로는 안 됩니다. 한 번 체험하는 은혜가 지속되려면 훈련으로 나의 것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이 움직이는 변화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늘 거하는 사람은요, 강력한 기도를 합니다. 생명력 있는 기도를 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말씀을 환영하고 말씀이 거주하는 삶을 삽니다. 들은 말씀을 훈련하여 실천한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반복을 통해서 체화시킵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비결은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씀을 들었느냐?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고 실천해라. 그런 이야기지요. 말씀과 기도와 실천이 이어지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실행력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집니까? 자, 기도하고 나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가지도 못하고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 앞에 닥친 커다란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눌리고 압도당해서 기도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지속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먼저 마음의 역전을 경험해야 됩니다. 문제가 커 보였지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면 스스로 무엇을 경험합니까? 문제보다 언제나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이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 때 앞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마치 풍선 같아가지고요, 바람을 빼면 쭈그러들어서 한 줌밖에 안 됩니다. 무지무지하게 커서 감당 못할 것처럼 보였는데 마치 저 인천 저기 저 어디 가면 파는 공갈빵처럼 툭 치면 깨져가지고 한 줌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닥친 문제들이 너무 커 보이는데 어찌 보면은요, 그 본질은 바람 빠진 풍선이요, 깨진 공갈빵 같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도전하지 않으면요, 그 문제에 가로막혀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연약한 삶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3절에 4절을 보면 여호사밧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준비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두려웠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유다 백성 금식하라 공포하고 유다 사람은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기도를 했어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거기에 동참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곤경 가운데 두려움은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근데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할 때 그때부터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20장 9절에 보면은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두려워서 하나님하고 막 부르짖는 것만 아니라 그 와중에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해냈어요.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 이런 재앙이 닥쳐서 어찌할 수 없거든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붙든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눈 뜨면 거대한 적군이 보입니다. 눈 감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서 하나님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순간 그때가 응답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 여호사밧은요 확신을 가졌어요. 맞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아, 그래가지고요 전쟁터로 나갈 때 노래하고 찬송 부르며 비무장으로 나갔어요. 앞장서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쟁에 승리하고 노량물을 거두게 되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사흘 동안 노량물을 거뒀다 기록이 나와요. 빈몸으로 갔다가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수확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의 크기는 축복의 크기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문제일수록 큰 축복입니다. 두려움의 크기는요 즐거움의 크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막혀 있고 문제가 내 앞에 있고 그것 때문에 떨고 있으면요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입니다. 성전에 갈 때입니다. 주위 사람들 기도해달라고 정말 부탁할 때입니다. 세상의 문제 가운데 매일 휘둘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집회 때 우리 금요 집회 때 항상 우리 200명으로 넘어가고 140-50명 이렇게 보이던데 다 오세요 했더니 우리 530명이 왔어요.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매주 이랬으면 좋겠다. 아, 그럼 매주 애들한테 문상도 주고 막 이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그런데 어쨌든 모여서 기도하니까 참 좋았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맛봐서 모이라고 전화 안 해도 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게을러졌다가 문제가 생기면 아 기도할 때구나 즉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무리와 섞여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받아 나의 기도가 더 결실하는 기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항상 내 앞에 닥쳐오는 문제의 크기는요 축복의 크기로 변화돼요. 문제가 클수록 기대하는 바가 더 큽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라고 이런 큰 문제를 나에게 다가오게 하셨는가. 인생의 문제가 참 많잖아요. 시시때때로 문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예전엔 전혀 안 하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건강 좀 지켜주세요. 요새 여기가 션치 않고 여기가 션치 않고 또 지나니까 아이들이 크니까 아이고 이 아이들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사람 좀 미리 예비해 두시고 좀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손주와 손녀들 좀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엔 늘 기도거리가 평생 쌓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은 계시고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걸 기다리고 계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신실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이 하나님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인지 몰라요. 기도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루신 줄 믿고 찬송하며 나가는 거죠. 역대 20장 20에서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거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찬송하며 비무장으로 나갔는데도 적들끼리 쳐서 서로 죽이고 끝났어요. 할 것은 노략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은요 어떤 기도를 권면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감사로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평강이 지켜주실 것이다. 요새 마음의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를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마음의 병이 들어갔고 헤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것이 우울증으로 오고 공황장애로 오고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마음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런 질환으로 온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능력으로 안 되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마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찬송이 나옵니다. 일은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초에 노트를 드렸잖아요. 말씀, 기도, 감사 노트 드렸잖아요. 꾸준히 하신 분은 아마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말씀 한 줄 붙들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오늘 설교 내용 그대로잖아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문제 대신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예수 믿으니까 감사하게 돼요. 내 삶은 변화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합니까? 내 인생은 늘 문제투성인데요. 연령대별로 문제는 계속 쌓이는데요. 죽을 때까지 문제인데요.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는 내주합니다. 잠시 스쳐가는 바람 같은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머물러 계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삶, 형통한 삶, 결실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